윤석열 정부의 노조 죽이기, 공안 탄압, 노동자 탄압이 저희 건설 노조를 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자리에 저희 청년 조합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민주노총을 간첩 집단인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첩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임금 체불이 만연한 현장 현장에서 합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고용이 불안전한 건설 현장에서 고용 안전 보장에 맘 편히 일하게 해달라. 일용직 노가다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가 갖는 노동자로 일하게 해달라 라고 소리쳐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동자의 외침을 윤석열 정권은 조폭이나 다름을 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힘들다, 죽겠다, 살려달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조폭이 내는 목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건설 현장은 건설 노조 덕분에 청년들이 그나마 일해볼 만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청년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노동자합을 없애면 건설 현장은 다시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기피하는 곳으로 돌아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건설 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재벌들은 기업 하나를 통째로 자식에게 넘겨줘도 세금까지 깎아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티며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벌들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희는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토록 힘들게 만들고 있으면서 일본은 어찌 그리 지극정성으로 챙기는지, 일본에 갔다 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2천억이 넘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고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스스로 우리 권리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킵시다. 그러기에 저희 청년들은 이 작은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확성기처럼 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